팩파트 세 번째 마지막 판넬인데요. 폴리를 분사를 할게요. 네. 자, 한 바퀴 더 제가 돌리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자, 그러면 앞쪽에,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죠? 다섯, 여섯,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제가 한 달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 카키로 해서 옴브레 해서 제가 이렇게 염색을 해드렸던 모발이에요. 근데 오늘 오셨는데 색깔이 굉장히 예쁘게 티색이 됐어요. 우리 올렌시아가 이런 것 같아요. 약간 그 카키가 약간 이제 겨자색처럼 예, 굉장히 아름답고 예뻐요. 근데 오늘 또 C컬로 해서 복고펌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대해 주십시오. 예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제가 한 달이 조금 더 넘은 것 같아요. 옴브레로 해가지고 제가 카키로 염색을 했던 모발이에요. 근데 오늘은 복고로 해서 C컬펌을 하실 건데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데미지도 있고 곱슬기도 있으세요. 근데 자, 지금부터 우리 C컬펌을 위해서 제가 C3 있죠? C3에다 아쿠아프로틴 A 3펌프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도포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요즘에 원장님들이 솜브레나 옴브레로 해서 탈색된 모발이 또 우리 고객님들이 요즘에 또 펌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고민되시죠? 자, 피카랑 해보세요. C3에다가 이렇게 아쿠아프로틴 A 3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도포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죠? 네, 이렇게 펼쳐주세요.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나서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C2가 있어요. C2에다가 파워 두 펌프하고 오일 두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도포하고 있는데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걷어내시고 다시 한번 C2를 도포하시는데 어때요? 탈색 모발인데 굉장히 윤기 많이 나면서 짱짱하죠? 네, 이 부분이 지금 녹아야 되는데 짱짱합니다. 네, 자, 5분 방치한 후에 와인딩 들어갈게요. 네, 자, 저희가 샴푸실에서 트리플 연화라 그래서 담수 연화 하고 나와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클리닉까지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면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한번 또 물구나무서기로 해서 테스트하면 좋겠죠. 자, 어때요? 섰죠? 그러면 연화가 된 거예요.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 네. 자, 지금부터 수분 조절은 끝났고요. 자, 지금부터 더블로 뿌리를 한번 살려볼게요. 자, 슬라이스를 길게 이렇게 떠주세요. 네, 이렇게 길게 뜨신 다음에, 자, 13mm로, 네, 뿌리를 수분 조절하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쫙 빼셔도 13mm가 볼륨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근데 16mm로 또 한 번 그 자리에 13mm로 했던 그 부분에 또 한 번 이렇게 뿌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쫙 빼기 하시면 자, 우리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뿌리가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부터 한번 할게요. 저는 지금 수분 조절을 하기 위해서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고객님의 모발은 지금 우리가 솜브레, 옴브레 하면서 탈색된 모발이에요. 그래서 자, 온도는 제가 지금 160도예요. 160도지만 자, 수분 조절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네, 한 바퀴 반 정도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이 버튼을 눌러서 꺼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저온에서 얘를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움직일 거예요. 자, 자, 우리가 탈색된 부분이지만 컬은 걸려야 되겠죠? 그렇다고 저온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요. 이럴 때는 피카의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고온으로 해서 우리 어때요? 봉은 저온이 된 거죠. 이제 껐으니까. 그래서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아, 두 번째 판넬입니다. 우측에. 자, 이렇게 수분 조절하시고요. 딱 잡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네,
이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을 찝어주시고요. 여기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꺼지겠죠. 저온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이제 예, 하시면 돼요. 그러면 머리도 탄력이 있고 경화가 안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예, 연예인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좌측도 마찬가지로 폴리를 분사를 하시고 아이롱은 제가 22mm인데 지금 160도예요. 160도로 해서 한 바퀴 반에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네. 자, 우리가 탈색된 모발은 완전히 건조를 하신 다음에 폴리를 분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와인딩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만약에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와인딩이 들어가시면 수분 폭발로 인해서 경화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네, 이렇게 완전 건조하시고 폴리를 분사를 하시고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돼요.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도 보시면 제가 이렇게 폴리를 분사를 할 거예요. 폴리를 분사를 하셔서 수분 조절 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나서 160도로 2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끝까지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자, 이렇게 해서 덮개 아이롱을 딱 덮어주세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눌러서 꺼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둘둘둘 한번 해볼까요? 들어주시고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싹 다려주세요.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나요? 네. 자, 반짝반짝합니다. 자, 두 번째 판넬 끝났어요. 이제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첫 번째 판넬도 이렇게 폴리를 가볍게 분사해주세요. 분사를 해주시고요. 자, 밑질을 이렇게 예쁘게 하신 다음에 자, 우리가 탈색된 모발을 저온으로 한다 그래서 컬이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와인딩이 들어가시면 수분 폭발로 인해서 모발이 경화가 되고 펌이 안 걸리면서 거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폴리를 분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롱을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 아이롱을 덮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저온과 덮개 아이롱의 고온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컬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탈색된 머리가 컬이 걸리네? 네, 피카는 걸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로 네, 자, 두 번째 판넬도 폴리를 분사를 하시고요. 자,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아이롱하고 비타고 딱 붙이신 다음에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건조가 되면 이렇게 빗질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사르륵 하고 올라오죠? 이 상태에서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이 친구를 이렇게 손잡이에 있어요. 버튼이 꺼주시면 돼요. 다려주시고 돌돌돌 쫙 다려주시고 여기도 돌돌돌 자,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우리 탈색된 모발도 컬이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렇게 네,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팩파트 세 번째 마지막 판넬인데요. 폴리를 분사를 할게요. 네, 이렇게 분사하시고요. 자, 이렇게 빗질 하신 다음에 지금 온도는 160도예요. 자, 이렇게 끝까지 수분 조절 하시고요. 다시 한번 할게요.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빗하고 아이롱을 붙여주세요. 이 상태인데 자, 끝이 됐죠? 그 다음에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버튼을 꺼주세요. 꺼주신 다음에 다려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3번 싹 다려주시고요. 다시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자, 한 바퀴 더 제가 돌리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자,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돼요. 그러면 앞쪽에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죠? 봤어였어.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했어요. 어때요? 잘 나왔죠? 예, 또 여기도 보시면 뿌리도 많이 살아있어요. 자, 예쁘게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